8점이다. 네, 탑런. 네, A럭스. 2일차 15시 청약 경쟁률입니다. 15시에서 청약 건수가 KB 탑런이 네, 27만 건 들었고요. 균등이 1.16, 비례는 1250만 원. 한투 A럭스는 네, 청약 건수가 22만 건, 네, 균등이 0.84 추첨이고요. 비례 안주는 756만 원. 네, 4조에서 한 1.4조 정도 지금 들어왔고요. 한불 4일이고 상장일 동일하고 최종 예상은 최종 탑런이 30만 5천 건, 네, 균등이 1.02. 한 주씩은 다 받을 듯 보여지고, 한투는 네, 0.74 해서 25만 5천 건 청약해서 74분의 3 정도 네, 배정을 받을 테고요. 네, 75% 확률이니까. 비례 안주는 A럭스가 1000만 원, 탑런이 1500만 원이죠. 네, 3불 4일이기 때문에 6천 원 이상 올라야 되니까, 네, 이거 탑런은 네, 24,000원 이상 올라야 위에 돼야 되고요. 네, 오늘 상장했던 CMS는 완전히 내려왔네요. 네, 23,250원. 네, 공모가가 3만원이고. 그렇게 뭐 크게 청약하고 싶진 사실 않은데, 네, KB 탑런 토탈 소중서만 네, 비례 청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A럭스는 네, 안할 거고요. 멀티플이 좀 말도 안 되게 된것 같아서.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약간은 네, 피해가는 게 나아 보이고요. 적당히 감내할 수준만 네, KB 쪽을 청약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등은 어차피 다 했고요. 1억당 탑런이 6집 해주죠. 6집은 6, 8, 4, 48, 11만원 정도 배정이고요. 한투 A럭스는 네, 16만원 배정이죠. 탑런 가는 이유가 유통 비율이 네,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 보여서 네, 가는 거고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